전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모임. 근데 와이프는 내놓고 이제 혼자 딱 간다.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. 이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이제 진짜 도착 시간만 찍어놓고 알아서 오는 거다. 야, 우리 뭐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솔직히. 너무 빨리 어? 미리 와가지고 아침부터 오고 해야지. 픽업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고 있는데 차가 좀 굉장히 막힙니다. 오셨습니까? 마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. 사람들이 좀 여유롭다 해가. 도시 사람처럼 빨리빨리 해야 돼. 이래서 이제 서울 사람이 발전하는 건 빨리빨리 앞서 나가는 거네. 좀 멍청한 놈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네. 너 어디 갔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나? 그 사진 그 동영상으로 봐라. 그 꽉 찼다 이거. 그건 언제 하노? 뭐? 쿠팡 알바. 그건 내일로 계획되어 있다. 내일. 아, 맞다. 나 그거 제일 재밌을 것 같아. 해봐라 재밌는가. 나는 근데 그 벨 울리고 띵동하면서 배달 못 한다. 해야 된다 그거. 아, 부끄러워서. 아이씨 우측의 한강이 저 앞에 보이는 게 남산이다. 남산. 브리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다. 고기 안 적어야 된다. 미쳤나? 고기 근데 나 그럴 줄 알고 내 찍기 둘이 두고 왔지. 고기 굽는 데는 시베이가 진리다. 고기 맛이 틀리진다 진짜. 삼겹살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. 이 띠가. 아, 저만 저봐 동상 캠에는 부자연스럽다. 의식하지 마라 카메라. 의식하라고 얘기하면 돼. 오늘 우리 목적지는 저기 있는 가렸다. 광장시장. 저기 뭔데? 좀 뭔데? 육회집에 육회집. 나 이거 안 먹어봤어. 잘 모르겠네 뭐가 다른지. 원래 물은 막내가 떠오는 거야. 형님 한잔 해줘. 그래. 아유 형님 동생 한잔 주라. 반주 한번 더. 바보 형님 이거 좀 뭐 있어? 사약이네. 사약이다 진짜 사약이다. 인간의 진짜 극악무도함이다. 이 살아있는 낙지를 갖다가 산채로 잘라가지고. 근데 이게 저번보다 비싸다. 우리 그때 얼마에 찍어? 아, 지난번에도 3만원 넘었다. 역시 낙지는 내 스타일 아니야. 여기는 마약김밥이라 해가지고 그냥 겨자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게 주더라고. 꼬막김밥이다 이거는. 우리 진짜 먼저 한 500명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충동 구매를 하고 있는 맨날 돈 없다면서 돈 제일 잘 쓰는. 여기 맛있잖아. 지난 때만 해도 저번에도 다 먹었잖아.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좀 가게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이제 다음 그 예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. 광장시장이 어떤 곳이다 설마 보고 싶었다. 네가 했을 때 저번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거기서 이제 막 먹고 이런 거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졌겠지.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. 야 발렛을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이렇게 코딱지만 할 줄 몰랐다. 그래도 엄청 클 줄 알았지 나는. 하여튼 인간들이 징징대고. 좋습니다. 아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게 어플을 안 쓰시나봐요. 처음 봤는데 재밌긴 재밌다.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앉아있는 게 좌석이 불편한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. 뭔 내용인가 싶기도 하다. 그냥 보는 거 아니다. 맞바. 그래 연극 보니까 어떻노? 헌놈이 문화생활을 즐길 줄 모른다. 저기 그 광장시장에 호떡집 앞에 호떡이랑 저기 저게 진짜 저렇게 줄 서서 먹는 게 맞나 진짜. 와. 근데 오늘 컨셉 중에 하나가 일부러 모닝에 우겨넣어서 들어갔고 굳이 소극장을 찾아가지고 바글바글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. 그치 재밌지. 와 포징이 언니 와 그런데. 아 피곤하다 피곤해. 소극장에서도 씨 엉덩이 다 빠질락 하지. 나가고 싶더라 진짜. 나가도 못해요 그거. 차는 씨 모닝 씨 타 와가지고 씨 낑기 가지고 이거. 예상했던 건 그래, 로또 사야 된다. 오 로또 사야 되는데. 그런다. 로또 사야 된다. 이야 로또가 그렇게 중요하나. 로또 살려면 지금. 마이 누가 틀었네 이거 왜 노래. 노래 좋지 않나. 아. 베이비 마스터 베이비 여자한테 까이는 이유 알겠다. 나도 해도 그러지 않게. 지금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난지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사오고 쟤들 불 피워나라고
했습니다.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지. 어떻게 불이 좀 올라오나? 어, 숯을 뭐 강력하게만 다 때려보면 된다. 너무 바쁠 것 같은데, 가면. 지금 이건 네가 바쁘잖아, 어차피.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. 불만이 있네, 지금 뭔가. 불만 있으니까, 어. 불만이 있지. 이거 뭐 어딨노, 이거? LA 갈비. 아, 맛있게 한번 봐라. 와. 근데 이게 집에서는 절대 못 내놓아. 아, 이 불맛이 안 섞여갖고. 자, 고생하네, 우리 런조. 더 익은 거? 아직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는데 나는. 아, 맞네. 어. 야, 우리 유튜버들이 먹는 그. 이 네가 원하는 뜯어 먹는 거에 좀 가깝나 이건. 그렇지. 오 여기야. 아. 이 정도 나이가. 가위 갖고 났는데 이거. 이거 왜 안 했나는 거 알겠지? 맛은 이거. 애들 못 먹겠다 이거. 잘라볼까 이거. 콩을 알고 있는 게 좀 이해했는데. 근데 솔직히 LA가 제일 맛있을 거야. 어, 그거 진짜. 어. 제 바베큐의 마무리는 라면. 어, 내 이게 다 된 거 알지? 오늘 1당에 진짜 한 70% 정도 했다. 최저임금 내 오늘 받아야 된다, 니 오늘. 맛밥 어떤 거 같노, 이런 거. 니 나... 가족들하고 캠핑 같은 거 잘 안 가나? 응, 오늘 캠핑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는데, 오늘 진짜 매우 만족했다. 그리고 또 갈비가. 다음엔 갈비만 사자. 그러니까 캠핑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LA 갈비가 답인 것 같다. 그리고 맛박은 저 가족끼리 가면 안 갔다. 분명히 내처럼 싫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. 안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. 오늘 고생했다. 란조 오늘 진짜 란조 고생했다. 네, 찍지 마라. 왜 그러지 못하냐. 왜 그러지 못하냐. 아, 청소했는데 또 털을 흘리고 가노.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친구가 밥 먹으러 가는 중에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한다. 밥 먹으러 가는 중이군요 지금. 중간에 일정 빼진 거야. 망정 뿐이야. 아, 일단 하나. 징징대는 잡아놓고. 네가 징징대니까 내가 딱 같이 징징대줬다. 이제 또 잔소리 시작한다. 어? 오늘 우리를 어디로 만나고 계십니까? 화석 방지. 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. 다른 건 눈 안 본다. 할인가만 본다. 할인가만. 그리고 정상 안 사지. 지금 현대 아울렛에 왔는데 다이소에서 팔 것 같은 무슨 물건을 찾고 있으니까. 부끄럽다 진짜. 그러니까. 니 지금 딱 보고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 니 지금. 나 그렇게 배만. 또 고기를 먹다. 마지막 밤이다. 어떤 놈? 피곤하다. 니 뭐 있다고 피곤한데? 다 시종들을 주고. 일산에서 인천 오기. 너무 많이 걸었다. 평소 때 사람이 대중교통을 좀 타고 이렇게 적응 좀 해야 된다 이거. 나는 여기서 안 살기다. 서울이 너무 안 좋다. 양산집 그만 우울하. 배안 고파. 야, 아침에 힘들자마자 배가 고픈 게 말이가. 배고파서 자다가 일어났다라는 그건 난 이해 안 되는. 아 좋다. 와 뭔데? 잠깐만. 뭘로 먹는 거라고? 순대국밥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면은 이게 뭐고 이게? 순대국밥이 순대만 들어가야지 왜 돼지 저 부스러기들이 있어 난다. 야, 집에 가는 소감이 어떤 거 있어?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는 거 아이가? 너 내 마누라도 있고 내 아들도